너 패밀리 모토가 뭔지 알아? 알아요. 자 이제 집안에는 준재, 준표, 아빠랑 엄마 어. 뭐 있으니까 어. 이제 엄마가 하는 일을 따라하자. 줄게. 아니 얼음 갖다 줘? 아니 아니 그냥 막 먹는 거야. 아 그래? 어 맛있겠다. 이 뭐야? 아 그냥 요거트. 어. 나 우선 수액 맞고 나서 오빠 덕분에 너무 쌩쌩해졌어 지금. 그래? 막 애들 올 때 됐는데.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 애들 오면 내가 다 케어할 거니까. 야.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 애들 오면 내가 다 케어할 거니까. 그래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마. 오늘 그냥 공주처럼 앉아서 즐겨. 어. 즐겨야 돼? 어. 그냥 푹 쉬어. 그냥 전보심전하자. 그냥 내가 뭔가를 다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눈만 굴려. 어. 아무것도 하지 마. 눈만 굴려. 진짜 눈만 굴린다? 어. 그것도 내가 지금 먹여줄 판이야. 아 됐어. 됐어 됐어. 그리고? 애들 올 때 됐는데? 어, 어 소리 난다. 소리 난다. 다녀오셨습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해야지. 다녀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아빠가 해줄게 아빠. 다녀왔습니다. 자. 엄마한테 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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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직. 다녀왔어요. 아, 엄마 괴롭히지 마. 어? 엄마 괴롭히지 마. 엄마 괴롭히지 마. 엄마는 오늘 쉬어, 푹 쉬어야 돼. 알았지? 아니, 내가 할게, 그거. 어, 안. 아이, 학교입니다. 갔다 왔으면, 어, 밖에 유치원 갔다 왔으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어, 어? 진짜? 어? 바지 왜 벗어요, 갑자기? 어? 떼지도 안 봐. 어? 갑자기요. 씻어야지 먼저. 뭐, 유치원 갔다 오면 뭐 해야 돼요? 어?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저 씻어야지. 일로 와, 준표. 진짜 바지 씻어야지. 입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요. 그럼 아니면 다른 거. 엄마. 어, 잠옷 입히자. 잠옷 입히자. 네,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데 네.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고요. 엄마. 깨지도. 잠옷 입히자. 엄마 깨지도. 일로 와, 준표야. 젤리 줄 테니까 아빠 따라오세요. 씻어야 돼. 씻어야지 젤리 줄 거예요. 알았죠? 일로 오세요. 자, 양말도 벗고. 어? 준표도 이거 바지 벗고. 아, 이거 다른 거 입. 어? 아빠? 아빠가 다 해주는 거. 자, 위로 올라가. 이제 준재 이렇게 올라가고. 예? 우짜. 자, 그리고 준표 이리 와서. 바지 벗고, 바지를 벗고. 자. 먼저 민호가 필요하는데. 자. 민호, 민호. 이 바지. 잠깐만, 아빠가. 민호 어디? 이게 누구 거예요? 민호. 이거 준재 거야, 준표 거야? 민호 어디? 준재 봐. 여기? 여기? 어,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준표 거예요? 자, 준표 이거. 얘는 말 안 해. 어, 뭐 많이 써. 애들이 잘해. 또 유치원에서 배웠으니까. 자, 서쪽 반도. 옳지. 잘하고 있어? 아니요. 저봐, 쉬지를 못하지. 어. 오, 준재 잘하는데. 준재 혼자 잘해. 엄청 잘해, 준재 혼자. 자. 이야! 이게 너무 딱. 네가 이거 봐, 혼자. 아, 손만 대고 있어. 아, 얼굴 하시는 거? 정말 귀여워. 머리를 누가 이렇게 잘라놨어요? 준표? 응? 준표 머리를 누가 이렇게 일자로 잘라놨어? 응? 나는 머리, 나는 머리 이렇게 됐지. 자, 자. 준표보다 내가 왜 더 크나? 더 크냐고? 왜 준표보다 왜 내가 더? 네가 더 먼저 태어났으니까 더 큰 거야. 그리고 아빠가 더 먼저 태어났으니까 아빠가 더 큰 거고. 1등. 아빠가 1등. 아빠 1등. 그대는 어. 엄마는 멋든 걸 태어났다. 엄마는 멋든 걸 태어났다. 엄마는 2등. 왜? 아빠 1등, 엄마 2등, 큰형 3등, 그리고 준표는 7등. 아 맞다 맞다. 오빠. 네. 애들 학습지 숙제도 봐줘야 되는데. 내가?
오빠가 오늘 다 한다면서. 어, 뭐, 한, 애들 거를. 준재 숙제야. 들어. 아, 준재 학습지 숙제야. 일로 와. 준재야. 일로 와봐. 아빠랑 이거 하자. 학습지 숙제. 이거 조금 어려운 숙제. 진짜 할 게 많아요, 애들. 이게 원래 이래? 다 영어야, 이렇게? 어, 가족 소개하는 거 같은데? 어, 진짜? 어, 영어로 돼 있네. 뭐, 영어로 다 하는 거야? 다, 자기 여기 앉아있어. 편안하게. 앉아있어. 준재 아빠 옆에 이쁘게 앉아야지. 자, 앉아서 집중해봐. 어? Let's introduce my family with parents. Okay? Okay. 그거 그냥 오빠가 그냥 써가는 거야. 준재가 어? 쓰는 게 아니고. 아, 진짜? 어. 내가 쓰는 거라고? 쓰는 거야. 써주는 거야. 그럼 영어로 써줘야 돼, 가족. 아, 그래? 응. 어, My name is 임창정. Yes. Okay. 임창정. 아빠 얼마나 잘 쓰는지 봐봐, 준재. 임창정. 자, 임창정. 그리고 서하얀. 엄마 서하얀. 아니야, 이게 엄마야. 서하얀. 서하얀. 그 다음에 임, J-U, N, 제. 제? 어, 제. 이, 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A지. 준재야, 준재. A를 쓰지 않나요, A? 준재, 제 어떻게 쓰는 거 아빠 알려드려. 준재. 어, 제 어떻게 써, 여기 준재. 어떻게 써? 어? 준재 어떻게 써? 준재 이름을 써야지, 그래도. 제이, E, A. 제 A구나. J-A가. 어, 바꿔야지. A. 어, 준재. 자, 임창정은 favorite thing. 그러면은 라라인도. 어, S-U-L. 술. 아. 오, 애들도 안 웃고 저게 뭐. 아. 진짜 뭐 좋아하세요? 솜사탕. 솜사탕. 그러면 솜사탕은 뭐야? 슈거 캔디. 슈거 캔. 아니야. 코튼 캔디. 이거 어 커튼 캔디. 그렇죠. 무슨 캔디? 커튼 캔디. 커튼 캔디? 커튼 캔디래. 그리고 엄마는 뭐 좋아하세요? 물어봐. 엄마는 뭐 좋아해요? 엄마는 빵 좋아해요. 빵. 빵은 브레드. 브레드. 브레드 맞죠? 응. 브레드. 브레드가 비 이거 맞아? 잘했어? 어, 다. 엄마 번. 아직 첫 칸을 제대로 못 채웠는데. 아니, 첫 칸 다 채워. 뭐 좋아하는지 다 채웠잖아. 아니, 내가 엄마 할게. 엄마 번 예뻐. 앉아. 여기 앉아야지. 준표야. 응? 준표야, 엄마 오늘 쉬셔야 되니까 아빠 여기 앉아. 엄마 정말. 여기 앉아.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는 응? 어.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아빠는 뭘 좋아할까? 무슨 어떤 말을 자주 할까요? 준재야, 하지 마. 안 돼. 준재한테는 wait. No, wait. Wait. No, wait. 어, no, wait. 준재가 다 알려줘. 그 다음에. 그럼 엄마는 무슨 말을 자주 할까요? 응, 준표야. 엄마는 무슨 말을 자주 해요, 준표한테? 엄마는 무슨 말 자주 해? 사랑해. 사랑했었어요. 사랑해 뭐라고 해야 돼요? 영어로? I love you. I love you 써주세요. 아니 지금까지 이거를 이렇게 혼자 다 고생한 거야? 이걸 이게 숙제. 오면 다 맨날 이렇게 어? 해? 그치, 6살이라서 숙제를 진짜 해줘야지. 어, 이거는 저, 나는 솔직히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별론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와, 진짜. 야. 와, 자, 그 다음에요. 준성이 형아는 뭐라고 해요? 무슨 얘기 자주 해요? 준성이 형아는?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아, 멋쟁이 준성이 아니야. 어. 안녕하세요. 어, 왔어. 야, 준성아. 허리 좀 그렇게 꽉 졸라 매고 다니지 마. 허리 좀 졸라 매고 다니지 마. 보자마자. 그거는 요즘. 되게 멋있네. 어, 그게 멋이 아니야. 그거 되게 없어 보여. 어? 준성아, 그 허리 그거 되게 없어 보여. 네가 살이 너무 없어갖고 되게 빈해 보여. 아니에요.
말도 안 돼. 패션을 몰라서 그래, 네가. 어, 그래도 저 애기가 형은 또 좋아하네.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준성이가 애들 잘 보잖아요. 많이 놀아줬으니까. 준성이가 애들 다 보잖아요. 잘 놀아주죠. 아빠한테 안 가면서 형한테 오니까 뭐, 그냥. 형한테 다 가 있는 거 봐. 맨날. 아. 야,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는 어떤 훈이 있었으면 좋겠어? 훈 너무 무더운데. 그 뭐냐면 가훈? 아 준성아, 우리 이제 가훈이 뭐였으면 좋겠어? 네? 우리 이제 가훈이 뭐였으면 좋겠어? 가훈? 어. 패밀리 모토. 네? 패밀리 모토. 너 패밀리 모토가 뭔지 알아? 알아요. 자 이제 집안에는 준재, 준표, 아빠랑 엄마 뭐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하는 일을 따라하자. 엄마가 하는 일, 엄마를 따라라? 엄마를 따라라.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엄마를 따라라인데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렇지. 오. 오케이? 어? 그럼 그게 가훈이야? 그러면 써서 붙여야 되는데? 그러면 아빠 좀 도와줘. 이거 패밀리 모토 좀.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잘게, 엄마. 어? 영어 못해. 아니, 준성아,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유학 가는 놈이. 유학 가요? 어, 유학을 가요? 네, 준성이 캐나다 유학. 아, 어디요? 골프 유학? 골프 유학으로 밴쿠버. 밴쿠버. 아, 진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유학 가는 놈이. 영어를 이렇게 무서워하면 어때? 너 영어 공부 안 하지? 저 완전 잘했어. 지금 엄청 열심히 하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그 일단 마음을 들어가야겠지. 마음을 제일 먼저 쓴다고? 아빠 생각에는 if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if. if? 어. 뭐 어떤 게 먼저 나와야 되겠어? 너는 이제 이걸 해야 돼. 외국 갈 놈이 너 외국에서 유학 갈 놈이 이거를 표현을 못하면 어떻게 해? 아니 아빠, 저 중학교 2학년 몰라요. 저 중학교 2학년 몰라요. 뭔 소리예요? 기본도 안 해. 완전 기본도 안 해. 아, 머리 아파. 머리가 더 아프죠. 아니, 어떻게 영어 공부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유학을 간다는 거야? 아니, 아빠. 저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냥. 아빠랑 아마 제가 여기 캐나다 갔다 와서 한국 들어오잖아요. 제가 아빠보다 에, 헬로우, 데디 이럴걸요? 진짜 엄마 무시하다.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네, 떡이 생긴다. 입술에 핏기가 없는데. 핏기가 없어? 엄마 얼굴 좀 그렇죠. 너무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아니요, 아빠가 자꾸 힘들게 하니까 그러죠, 엄마. 아빠가 왜 엄마를 왜 힘들게 하겠어? 아, 그럼 힘들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아빠가 엄마를 왜 힘들게 하겠어? 네 학비 벌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죠. 저는 야,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너 먹여 살리려고. 아니 그건 맞는데 아빠도 힘들게 하니까 더 힘든 거잖아. 아빠가 왜 뭐 엄마 뭘 힘들게 머리 더 아프지. 그 앞에서 싸우고 앉았어. 머리 더 아파. 힘든 게 그게 엄마가 아빠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힘든 거야. 너 유학 준비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어. 저가 힘들었던 거 아빠가 다 풀겨주시는데 아빠가 더 힘들게 해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지? 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 오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애들 아빠, 엄마 지금 입술에 핏기가 없으시잖아. 엄마가 립스틱을 안 발라서 그런가 봐. 아니야, 엄마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엄마 괜찮아. 그 남의 전화기를 왜 가? 저 얼로. 얘들아, 잘까? 배고프다. 뭐 해줘. 나는 준비를 못했는데 뭐 아니, 제가 엄마 아픈 거 알고 와가지고 제가 레시피 다 공부해가지고 엄마 찜닭 만들어주려고 왔어요. 준비한 거야? 배운 거야? 어디 뭐 배운 레시피 왔어? 독학. 독학으로? 독학. 아 그냥 막 아니 자취 4개월차 독학도 아니야 이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잘 돼. 처음 하는데 잘 되네? 그런 느낌. 진짜 뭐든 네가 뭔 요리를 한다 그래. 봐보세요. 네가 요리를 한다고? 야 봐보세요 아빠. 그냥 보면 백종원이다 이럴 거예요. 기대된다. 해볼게. 아 나 진짜 그냥 막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 엄마? 불안한데? 내가 딱 가서 보면 돼.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는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담소를 나누시면 될 것 같아. 쟤를 어떻게 보내냐? 어? 쟤 혼자? Let's play ball. Let's play ball. 어머 아들이 해주는 요리 어떨까? 아기가
칼질을 한다고? 엄마 피곤하다고, 엄마 요즘에 힘들다고 복날이라 닭 요리를 해준다고? 자. 근데 첫 요리 치고는 찜닭은 조금 어려운 건데. 찜닭이 제일 어려운 거죠. 네. 손도 많이 가. 일단 손을 씻어야 돼. 그렇지, 손 씻어야죠. 아빠는 저에게 대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맛있게 요리해드리면 좀 괜찮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브이로그 찍는 거예요? 찍고 있는 거야? 어. 일단 월계 수입이 어디 있을까잉? 여기 있다. 진짜 한다고? 야, 밀키트냐? 네? 밀키트냐? 아니에요, 닭만. 닭만 생진돼 있는 거. 가서 좀 보고 올게. 뭐 이제 뭐 레시피가 레시피 바뀌었죠. 요즘 저기 유튜브 보면은 진짜 맞아요. 잘 나와 있어요. 예. 하는 방법을 알아? 알죠. 저는 근데 수돗물을 안 쓰기 때문에 정수기로 할게요. 아니 누구든지 아빠도 수돗물 안 써. 아빠 라면 먹을 때 수돗물 안 써. 난 정수기로 먹어. 그렇죠. 정수기로 하죠. 다 수돗물 하잖아. 진짜 한다고? 그냥 혼자하게 두면 안 돼요? 여기 와서도 참견을 하신대요. 진짜 무슨 걸고 말하는데 아빠보다 훨씬 잘해요 제가. 혼자 중얼 중얼 거리는 거야 지금. 어... 아빠랑 엄마는 이제 아재 입맛이시다 보니까 저는 좀 많이 넣어볼게요. 어머! 왜 이렇게 많이 넣어? 월계 수입, 월계 수입. 아빠는 후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빠 또 참견하러 간다. 어머 어머, 저렇게 많이 넣어? 재료를 아끼지 않나요? 손이 크네요. 했어 물. 근데 이대로 이제 익히는 거야? 그리고 국물을 버릴 거지? 국물 버려 아니 나중에. 네. 어. 일단 데쳐야죠. 어. 여기잖아. 여기. 아 여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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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월계 수입은 왜 넣은 거야? 후추는 왜 넣고? 이거. 냄새, 그 냄새 제거지. 네, 냄새 제거지. 이거를 이제 그리고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아빠, 아빠, 아니 아빠, 엄마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냥 이제 아빠 얘기하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 다 완성돼 있어. 그럼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어 엄마랑 아빠는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이 매콤한 거. 와, 재료를 진짜 안 아끼네. 어, 이거 뭐야? 배, 배. 배, 배, 배. 어? 갈배, 갈배. 이 뭐야? 뭐죠? 어? 쌍화탕을 넣어요? Z세대. 아, 약간. 이게 요즘 스타일 놀이자, 이거. 또, 아, 아이고, 걸리적거리네, 오늘. 설마 맛본다. 아 완전 아닌가 봐. 뭐야? 양념장 먹어봤거든. 아. 아직도 애기 같은데 저 막 만드는 거 보니까 많이 컸네. 당신 준재 저 준성이 처음 봤을 때가 지금 준재만 했을 때야? 준성이 1학년 때? 1학년 때? 초1 때 맞지? 어머! 아 진짜 애기였네! 중2 된 거야? 입학할 때. 이게 벌써 60년 흘렀네. 와. 그러니까
거의 뭐 키는 뭐 준재만 했을 거 아니야. 준재보다 살짝 컸겠구나. 목소리도 저러지 않았어. 애기였어. 뭐 하는 거야? 뭐 기다리는 거야? 네, 기다리는 거. 안 돼? 좀. 그럼 이거 다 했어.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걸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여기에 양념이 있었잖아. 조심해. 뜨거워. 됐어. 잠깐만. 아빠 떨어줄게. 이제 일로 와. 오빠 준섭이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해봐. 엄마한테 가도 될 것 같아요. 가라 이거 제발. 엄마한테 가도 될 것 같아요. 제발 좀 가세요. 아니 잘하는데? 맛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진짜? 잘했는데요? 잘했네. 형아 옆에 앉아 준재는. 야 대박이다 진짜. 네가 하는 음식을 내가. 감동이다 진짜. 야 여보. 이게 준성이가 처음 한 거잖아. 여보. 아니 냄새가 너무 완전. 맛있어. 어 맛있다 준성아. 진짜 맛있어 준성아. 장난 아니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준재 어때 맛있어? 형아가 하는 음식이야. 우와 놀래 놀잔데? 어 동생들도 다 좋아하네요. 맛있냐? 이거 맛있어? 형아가 만든 우와 봐. 우와 이렇게 생겼어. 우와 이렇게 생겼어. 준비 먹어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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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감동이다 진짜. 진짜 맛있어 준성아. 장난 아니라. 굉장하다. 나도 해볼까? 뭐야 나 못하네. 해봐 준비. 오 귀여워. 이렇게 먹어봐봐. 형아가 만든 거래. 야 맛있어. 맛있어요? 다행이다. 먹어봐. 아빠가 탄수화물 요즘에 안 먹잖아. 근데 이건 진짜 마음껏 먹는 거야. 다이어트에 완전 도움이 돼. 나 밥 똑같은데 왜요? 네. 아 최고. 최고. 감동이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아. 이걸 내가 먹게 되다니. 준우 형보다 먼저 준성이한테 먹게 되다니. 야 우리 준성이 대박이다 너. 다 컸네. 야 이제 캐나다 마음 놓고 보내주면 되겠다 야. 오.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찜닭을 해주냐고. 나는 이러질 않았어. 우와. 내 중학교 2학년 때랑 비교해보면은 우리 준성이는 기특해 진짜. 아 준성아. 대박이다 진짜. 유학 가기 전에 엄마한테 큰 선물 해주고 가. 완전 큰 선물이야. 우리가 갔다 오면 또 맛있는 거. 갔다 오면 얼마나 커 있을까? 응? 준성이 잘할 수 있을 거야. 준성이 나한테 말한 거 있잖아. 캐나다 그러니까 유학 가서 성공해가지고 골프 선수 돼서 뭐 꼭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꼭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뭐 꼭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게 뭐였지? 자사기. 어? 자사기. 성공해가지고. 아 성공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일시불로. 일시불로? 와! 엄마는 일시불로 차 사지도 못해. 그건 만수르나 하는 건데. 역시 준서이는 꿈이 커. 얘가 도전적이네 그래도.